정글 같아. 아, 길을 맞아요? 산 속에 줄넘기라는 보물이 있다고. 아, 오늘도 한참 올라가는군요. 어? 어? 아, 둘. 줄넘기 하고 있어, 줄넘기. 하나, 둘, 셋. 이 바위가요? 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야. 아니, 어머니. 네. 제보 주셨던 어머니, 맞죠? 네. 맞아요. 오. 잘 찾아오셨어요. 네. 근데 어머니. 네. 그 줄넘기 하는 보물이 바로 이거? 맞아요. 우리 마을의 흔들바위. 어떻게 저렇게 흔들거리죠? 아. 아버님! 네, 그러면 저 시간 한번 돌려봐요. 제가 돌려봐요? 네. 오. 하나. 근데 바위인데 줄을 넘을 수 있어요? 네. 으쌰. 으쌰. 돌려보세요. 국회의원은 굉장히 가볍게 움직이는데. 자, 돌려봅니다. 하나, 엄청 많이 크네요. 이게 가능해? 힘내세요. 좀만 더. 네. 아우. 좀 더 얇은 줄로 해볼까 우리요? 하나, 둘, 셋. 넘나요? 야, 좀만 더, 아버님 좀만 더. 자, 밀어주세요. 오케이. 통과했어요. 오. 야, 잘못하면 끊길 뻔했네. 경기도 안성 종배마을에는 줄을 넘는 흔들바위가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이제 여기 와서 흔들바위 바위를 굴려가면서 놀기도 하고 놀이터가 없으니까 처녀총각들이 연애됐나? 아, 여기서 연인들이 네. 와서 흔들면서 데이트도 네. 하고 네. 어머니 이렇게 흔들다 보면 굴러가는 거 아니에요? 100명이 와서 흔들려도 안 넘어가요. 100명이 와서 흔들어도 안 넘어간다고요? 네. 아, 신기합니다 진짜. 아니 저게 정말 우리나라에 이 흔들바위가 많아도 우리 종배마을 같이 이렇게 넘어질 듯 안 넘어가고 여럿이 되가 안 넘어가. 아니 그러니까요. 저렇게 흔들거리는 건 처음 봐요. 그렇다면 전국에 있는 흔들바위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설악산 흔들바위도 있죠. 주작산 흔들바위도 안성 흔들바위만큼 흔들리는 바위는 없습니다. 이거 무슨 시소도 아니고. 봐도 신기한데. 아니, 어떻게 이게 안 넘어가는지 참 희한해요. 이게 넘어갈 듯 안 넘어가는데 딱 보니까 집에 평평하거든요. 보니까. 네, 아마 오뚜기 인형이 네. 넘어질 듯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네. 아마 무게 중심을 원리에 따라서 잘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또 바위에 대한 전설도 있거든요. 전설이 있어요? 아, 전설 재밌죠. 아기를 못 낳는 사람이 와서 여기 와서 정성을 들이면 네. 아기를 낳고 아들도 낳고 그래요. 이 바위가. 어. 아들만 낳으셨어요? 딸 낳았어요? 아들, 딸. 아, 그러면 아들 더 나게 여기 쌍둥이 낳게. 흔들바위 네. 흔들어드릴게. 한 번 더 타고 오늘. 이거 타보라고요? 네. 오. 아, 저걸 타면은 아이를 낳는다고요? 여보! 우리 셋째 낳시다! 여보, 사랑해! 흔들바위 탔어! 오, 야, 근데 이거, 어머니 죄송합니다. 재밌네요, 이제. 우리 마을에 생기가 넘치고, 웃음 넘치고, 인정 많고, 종배 공기 좋고, 이보다 더 좋은 저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흔들바위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경기도 안성 종배마을 흔들바위! 내 고향 보물 6호로 인정합니다! 종묘마을 흔들바위 보러 놀러오세요!